그 행사장에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지나치고 행사장 앞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는 것도 예. 이게 참 좀 이해가 좀 어렵고 뭐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분위기에서 예. 눈치가 보여서라도 예. 좀 멈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 다 사실 다 주요 내빈들이죠. 네네. 인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일렬로 늘어서 아. 그 인사를 하고 그걸 또 받고 있더라고요. 관계자에게 그 상황을 좀 들어봤더니 예. 그 주빈이 내일 추념식에 참석하니까 예. 도착할 때 맞춰서 나와서 예. 인사를 해라 예. 라고 그런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유족 대표분들 말씀을 듣느라서 행사 시작 시간에 좀 늦었다고 해명을 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이날 유족 대표와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눌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10시에 도착했으니까? 네, 그렇죠. 예. 네.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윤 당선인에게 질문을 할 때 예. 정말 외람되오나 라는 말을 해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 당시에는 기자가 왜 그렇게까지 그런 표현을 썼나 좀 기억도 예. 했는데 이날 그 광경을 보니까 아, 이런 느낌이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예. 사랑으로 가득한 집을 짓겠다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사랑으로 부영이라는 브랜드까지 지었는데요. 예. 하지만 좀 이 사랑과는 좀 거리가 먼 좀 이속 체육에 바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주자분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그 감정평가했던 금액보다 이번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높게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굉장히 오랜만에 네. 저희 사정상 각자 한 번씩 또 빠지기도 네네, 하고 네네. 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서 뭐 회포를 풀기에는 가져오신 원고의 양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용이 네. 좀 많네요. 네. 예. 얼른 네 들어가 보도록. 자, 오늘의 첫 번째 네.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죠. 묵념 패싱입니다. 예. 이번 4.3 희생자 추념식 얘기를 하시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예. 묵념이 워낙 또 핫한 키워드가 됐죠. 그렇죠. 지난 3일에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74주년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예.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이게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추념식에 참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예. 또 보수 정권에서는 대통령들이 그 추념식에 오지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더욱더 이제 관심을 모았는데 그런 많은 기대 가운데 네. 이번에 윤 당선인이 지각에다가 예. 묵념을 패싱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선인 신분으로서도 첫 번째 방문인데 그 의미를 조금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윤 당선인은 사실 선거 기간에도 행사에 지각을 종종 했던 걸로 화제가 네. 되긴 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포털 사이트에다가 윤석열 지각 이렇게만 쳐도 기사가 예. 엄청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이번에 뭐 전용기를 타고 왔는지 전용 헬기를 타고 왔는지 예. 그 전용으로 이게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그런 와중에도 좀 늦은 거라고도 하네요. 더 논란이 됐던 건 이날 그 원래 매년 4월 3일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그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그렇죠. 그 묵념 시간을 알리는 사이렌인데 4.3 영령들을 추모하자는 의미에서 제주도민 전체가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런 사이렌이 나오는데 이날 추념식에서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 행사장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어서서 이제 묵념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와중에 윤 당선인이 그 행사장 앞으로 막 뚜벅뚜벅 이렇게 걸어 들어간 겁니다. 예. 멈춰서 묵념을 하지도 않고 말이죠. 예. 좀 아쉬움을 많이들 표현을 하셨는데 네. 사실 그 묵념 사이렌은 행사장뿐만 아니라 제주도 전역에 울려 네. 퍼지는 사이렌이고 네. 그 1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뭐 제주도민들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네. 사실 윤 당선인은 이 부분을 잘 몰랐을 수도 있긴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예. 이게 추념식 행사의 첫 순서이거든요. 그만큼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걸 미리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진짜 양보를 해서 몰랐다고 예. 해도 그 행사장에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묵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지나치고 행사장 앞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다는 것도 예, 예. 이게 참 좀 이해가 좀 어렵고 사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런 분위기에서 예, 예. 좀 눈치가 보여서라도 예. 좀 멈추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 네. 그러니까 뭐랄까요, 뭐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네. 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 아쉽다.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건데. 아 근데 보통 사람은 아니죠 이제 당선인이니까. 자 어제 당선인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이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해명 입장이었죠? 네네. 그 김은혜 대변인에 따르면은 윤 당선인이 그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 김부겸 국무총리라던가 아니면 유족 대표들하고 예. 그 말씀을 좀 들으면서 들어가느라서 좀 늦었고 행사에는 아, 예. 그래서 이제 문님도 좀 그 시간 참여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는데요. 예. 뭐 그 김 대변인은 행사에 늦은 것도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예. 유족 대표분들의 말씀을 듣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예. 설명을 했습니다. 아 유족들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지각을 하고 묵념을 못했다는 얘기인 네, 건가요? 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예. 제가 그날 추념식 날에 현장에 갔었거든요. 취재를 예. 하려고.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하고 그 경호진들이나 이준석 당대표나 그 일행들이 예. 그 위령재단하고 가장 가까운 그 왼편에 주차장 있잖아요. 예. 거기로 들어왔거든요. 네. 그 도착한 시간이 딱 10시 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유족분들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면은 예. 좀 10분이라도 뭐 5분이라도 좀 미리 도착을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전용기인지 전용 헬기를 타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분이라도 더 일찍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을까? 예.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 기자님이 현장부터 취재도 했기 때문에 아쉬운 그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추념식의 의미를 생각을 한다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땠을까, 네. 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맞죠? 아쉬운 네, 부분 있죠? 네. 네. 그 저도 또 현장에서 보니까 더욱더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컸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 지난 3일에 추념식이 있었던 날 그날 예. 한 언론 매체에서 네. 4.3 희생자 추념식 지각한 내빈들의 빈자리라는 제목으로 사진 기사가 하나 올라갔었거든요. 아, 예. 네, 지금은 이게 제목이 바뀌어 있습니다. 네, 어떤 예.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예. 어제 바뀌어 있고요. 그 행사장 그 사진을 보면은 가장 앞자리에 그 추념식에서 그 유족 대표로 이제 사연이 소개되는 유족분 한 분이 원래 이렇게 자리하게 돼 있고 예. 그 옆에 소위 이제 우리가 내빈이라 부르는 그런 인사들 자리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유족분만 이렇게 있고 옆자리가 이렇게 좀 한 다섯 여섯 자리가 주르르 비어 있는 게 그 사진을 그대로 담겼어요. 그 이 자리가 윤석열 당선인이랑 그리고 김부겸 총리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예. 그리고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그리고 오임종 유족 회장 등이 자리였던 걸로 이제 보이는데요. 예. 그런데 사실 이날 윤 당선인 빼고는 다른 사람들은 사실상 지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다 비어 있었잖아요. 다들 어디에 네.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 윤 당선인이 오는 걸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예. 10시가 좀 거의 다 될 때쯤에 예. 갑자기 그 총리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인사들이 예. 우르르 갑자기 그쪽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행사장에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10명 좀 가까이 되는 인사들이 일렬로 쫘르륵 쓰는데 그걸 예. 이제 도열이라고 예. 한다고 예. 부른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저렇게 서 있나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 뭐야 사이카라고 예. 하죠. 경찰, 그러니까 예. 경찰 그 의전용 그 모터사이클 예. 그 소리가 막 요란하게 들리더니 예. 이제 윤 당선인과 그 일행들 일행들이 하면 이제 경호진이나 예. 그 예. 이준석 당대표만 이게 이제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윤 당선인이 그 무기를 입고 들어오는데 그 일렬로 아까 쭉 서 있던 그 인사들 예 예. 쭉 서 있어서 인사를 받더라고요. 아. 네. 그 광경을 예. 보는데 예. 조금 이게 잘 전달된지 모르는데 좀 사실 좀 뜨악했습니다. 그 다 사실 다 주요 내빈들이죠. 네. 인사를 하려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일렬로 늘어서서 아. 그 인사를 하고 그걸 또 받고 있더라고요. 봐요. 네.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인은 좀 하기 어려운 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대통령이 올 때도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 당시에 그 현장에서는 제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예. 이 사람들이 이 인사들이 윤 당선인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까지 마중을 나온 건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예.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는데 심지어 그때가 10시가 됐었어요. 예. 그랬는데
그 행사 시작 시간이 이제 다 됐는데도 다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하나 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관계자에게 그 상황을 좀 예. 들어봤더니 전날에 그 인사들에게 예. 윤당선인 측에서 연락이 갔대요. 그 전날에 4월 2일에. 예. 그 주빈이 내일 추념식에 참석하니까 예. 도착할 때 맞춰서 나와서 예. 인사를 해라라고 예. 그런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관계자 얘기 들으신 겁니까? 네네. 핵심 관계자요? 네네. 예. 그, 그렇게 도열을 하고 인사를 했던 이유가 당사인 측에서 미리 그렇게 연락이 갔기 네, 때문이다. 그 자발적으로 가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예. 했던 게 아니라 그 전날에 그렇게 연락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윤당선인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지시를 했는가 아닌가는 사실 여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당선인 그쪽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예. 연락이 갔다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사실 그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참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도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당선인 도착 시간에 맞춰서 행사 시작 시간에 늦을 거 알면서도 인사를 하러 나가고 자리를 또 직접 안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걸 들고 국무총리의 행동도 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좀 비교를 하자면 예.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이제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 그 매뉴얼이나 지침이라고 하나요? 그럼요, 있죠. 그거 보면은 예. 이렇게 다 나가서 예. 그 입구부터 마중물 나가서 일렬로 인사하는 이런 게 아니라 원래는 다들 행사장에 착석해 있다가 예. VIP가 입장할 때 예.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 과거 행사들 보면은 되게 그렇게 합니다. 진행이 됐던 것 같기는 한데. 네. 자, 뭐 저간의 사정들에 대해서 여기저기 흘러나온 얘기를 좀 끼워 맞춰보고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광경을 봤을 참석하신 분들께서 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네, 그것도 희생자 추념식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현장에서 어쨌든 제가 그 과정을 쭉 지켜보는데 예. 제가 봤을 때도 좀 위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제가 자주 볼수 있는 광경이 아니잖아요. 예. 그 이걸 같이 옆에 지켜보던 한 시민은 예. 예전에 그 군사정권 때가 떠오른다는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어제 분위기가 좀 그랬다. 예. 그 얼마 전에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윤 당선인에게 질문을 할때 예. 정말 외람되오나라는 말을 해서 좀 이슈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는 기자가 왜 그렇게까지 그런 표현을 썼나 좀 예. 갸우뚱했는데 이날 그 광경을 보니까 아, 이런 느낌이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까 김은혜 대변인이 그 해명한 그 내용 중에서 예. 유족 대표분들 말씀을 듣느라서 행사 시작 시간에 좀 늦었다고 해명을 예.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날 유족 대표와는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눌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10시에 도착을 네, 했으니까. 그렇죠. 예. 네. 이 추념식도 사실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이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네. 그 때문에 많은 유족들이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이것도 좀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통제선이라고 했는데 빨간 띠 여기 밖에서 이제 많은 유족분들이 그 뒤에서 이렇게 막 지켜보고 있는 광경이 아직도 예.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추념식의 주인공은 누가 되어야 하나 이런 질문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김동연 제주민의총 이사장은 초대받을 사람을 확정하는 힘이 예. 유족이 아니라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에 있다면서 예. 유족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위로받을 권리는 과연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예.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날 추념식 날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유족 한 분은 저한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정하는 것도 몰랐다고 그냥 아, 와서 그래요?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렇게 넓은데 왜 우리를 들어 보내주지 않느냐라고 좀 울분을 터뜨리기도 하셨습니다. 예. 아, 아쉽네요. 당선인이 오는 것이 또 최초의 사례였기 때문에 기대하셨던 분들도 많으신데, 5분만 빨리 왔으면 10분만 빨리 왔으면 다 일어나지 않았을 그런 해프닝들인데, 조금만 그 공감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좀 정리하시고 다음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죠. 욕심 많은 원앙입니다. 원앙이요? 조류 원앙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이가 좋기로 유명하다는. 예. 그 원앙 로고를 쓰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러면 아실 것도 같아요. 아, 분명, 네, 아시겠죠? 그 아파트 아파트요. 옆면에 이렇게, 예. 네.
그 부영그룹에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그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짓는 아파트 브랜드인 예. 사랑으로 부영의 로고입니다. 아, 예. 그 빨간색 원화 한 마리하고 파란색 원화 한 마리에서 이 한 쌍이 이렇게 그려져서 사랑으로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부영주택은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을 짓겠다는 그 슬로건을 내걸고 사랑으로 부영이라는 브랜드까지 지었는데요. 예. 하지만 좀 이 사람과는 좀 거리가 먼 좀 예. 이속 체육에 바쁜 모습을 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제주 도내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 임대 아파트 조기 분양 관련 소식이군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좀 아파트 뭐 분양 관련 절차에서 좀 복잡하기도 해서 예. 좀 되도록 좀 쉽게 좀 설명해드리려고 이게 준비를 했는데요. 예. 그 부영 주택이 최근 제주시 삼하지구에 지어진 공공 임대 아파트 4개 단지의 1,166세대에 대해서 조기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집이 없는 서민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사업자가 아파트를 지어서 임대를 예. 하는 사업인데요. 공공임대주택은 그 임대 기간이라든가 분양 전환 등 그 조건에 따라서 여러 유형으로 나눠집니다. 이번에 삼하부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예. 일정 기간에 임대한 뒤에 분양으로 전환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보통 제가 알기로는 임대기간이 10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5년도 있고 10년도 있고 50년도 있는데 예. 이번 삼하부영 문제된 거는 10년. 10년. 네, 예. 네. 맞습니다. 그 입주자들이 임대기간에는 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를 내고 살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그 삼하 사랑으로 부영 단지는 내년부터 그 분양 전환 기간이 예. 시작이 됩니다. 10년이 이제 끝나서. 예. 그런데 이걸 부영 측에서 그 10년이 되기도 전에 조기에 분양을 하려 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아까 말했듯이 서민층의 주거 복지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업자가 하고 싶다고 해서 조기에 분양이 가능한 게 아닙니다. 예. 그 옛 임대주택법에 따르면은 그 의무 임대 기간, 여기서는 10년이 되죠. 그 절반이 지나면, 그 5년이 지나면, 예. 임대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합의만 좀 이루어지면 아, 예. 조기 분양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합의가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일단 요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들이 분양 우선권을 가지거든요. 예. 그 10년의 임대기간이 끝나면은 우선권으로 이제 살 수 있도록 예. 그 권리를 가지는데, 이게 어쨌든 아파트를 사야 하는 거잖아요. 그 집을. 예. 그래서 그 가격을 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거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달에 제출된 그 감정평가 결과에서 너무 높은 평가 가격이 나왔다는 거예요. 입주자분들의 이제 주장에 의하면은.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갑자기 그 큰 금액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또 이걸 또 기한에 마련하지 못하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잖아요. 예. 다른 사람한테 팔리면. 그래서 입주자분들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에 그 감정평가했던 금액보다 이번에 감정평가한 금액이 1억 5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까지 높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1년 사이에요? 예, 2년 아, 사이? 2년 좀 넘게 그렇죠. 예, 예. 예 2020, 네, 그 2년. 아, 2019년에 했던 네네, 금액보다. 네, 예. 그 상당히 높게 오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입주자들은 아파트 조성 당시에 그 건설 원가가 2억 원 선인데, 예. 2억 원 선인데 거기다가 그 국가에서 보조받은 기금이 한 채당 7천만 원에서 9천만 원 가량 된다고 해요. 그 요거를 부영이 이제 이 부영 측이 제출하는 그 분양가액으로 만약에 분양이 이루어진다면은 예. 총 1조 원 가량의 수익이 발생한다고 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어마어마한데.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과정이 부적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 입주자분들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 과정이 조금 뭔가 석연치 않았다는 건데 예. 그 감정평가를 하는 방식이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원가를 산정할 수도 있고 예. 또 다른 비슷한 건물하고 비교를 해서 산정할 수도 있고 또 수익에 따라서 산정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부영 측에서는 그 비교 방식인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평가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게 비슷한 건물이 거래가 됐을 때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예. 여건에 있는 건물로. 그 비교 건물이 지난해 3월에 거래가 된 3단지 아파트 세대인데 예. 이게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니까 이 집이 여전히 부영 측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거예요? 네, 거래가 됐다고 제출한 건데. 아니, 분양을 한 건물인데 소유자는 안 바뀐 거네요? 예, 그래서 입주자분들이 그걸 두고 부영측이 지금 이거 가게, 그 거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의도한 게 아니냐, 예, 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건 사실인, 사실 확인은 뭐 밝혀봐야 되겠고요. 예. 여기다가 부영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에 안내문을 통해서 그 이번 달 8일까지 분양 전환 합의서를 일방적으로 작성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도 좀 불공정 행위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입주민들은 그 임차인 연합회를 구성해서 지난달 31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실들을 이제 알리면서 예. 부영을 상대로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에 따라서 분양 전환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예.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분양 승인권을 가진 제주시에다가 분양가 협의 기간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 좀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주시가 분양을 해도 된다고 승인을 해줘야지 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네. 제주시가 중요하네요. 예, 어제 그래서 제주시가 4월 4일부로 부영주택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요. 일방적인 합의서 작성 요구를 중단하도록 했고요. 예. 그리고 분양 전환 시기와 절차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차인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라고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예. 그리고 그 분양 전환 시기를 6개월 이상으로 좀 지정할 것을 부영체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영주택, 임대주택이 제주도 내에 꽤 있는데 네. 분양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잡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죠. 분양가, 고분양가 논란. 네네. 외도가 그랬고 노영동이 그랬고 지금 또 사마가 이런데. 똑같은, 네. 자, 뭐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저간의 사정은 알겠고 지금 선거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가요? 후보들이 관련 입장을 많이 내고 있더라고요. 네, 적극적으로 내고 있더라고요. 우선 그 더불어민주당의 오영훈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 2020년에 열렸던 그 분양 회의에서 분양 대책위원회 임원들하고 예. 제주시하고 또 오영훈 국회의원이 참석해가지고 감정 평가를 아까 했다고 했잖아요. 예. 두 개 사 중에 한 곳을 임차인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 아, 이 공정하게 한 협의가 예, 예. 이루어졌는데 이게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합리적인 분양 절차를 만들어 보자는 협의 내용도 이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제주시 측에다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를 했고요. 예. 또 국민의힘에서 장성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그 일방적인 분양 전환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걸 전면 중단하고 감정평가도 재실시 해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 여기 이제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사면 공개에 이제 예. 출마를 선언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도의원도 같은 점을 지적하면서 제주시 당국은 부영 측의 입장이 아닌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임차인들의 뜻을 예. 반영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부영주택은 임차인 연합회와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주거 예. 공공성의 관점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좀 높였습니다. 일단 오늘 제주시에서는 중지시켰다 이 발표가 나왔고 네. 다만 뭐 6개월 뭐 이렇게 이상 뭐 좀 중단하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네. 부영 측에서 과연 응할지 네네. 그다음에 강제성이 없는 거라서 예, 또 분양가를 낮추라는 뭐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이걸 또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 말 그대로 서민들 주거 안정을 위한 거잖아요. 네. 그 목적에 좀 충실하게 절차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예,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